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ESL 오픈컵 158회차 북미 서버 대회 4강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알파엑스 팀의 아스트레아 선수입니다.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드래곤 피닉스 게이밍의 김도욱 선수. 자, 김도욱 대 아스트레아 맵은 알티튜드. 감시탑이 이렇게 있고요. 냉각탑이 있는데 냉각탑은 부셔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리면 이 감시탑이 없어지고 이 감시 돌을 또 제거하면 멀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제 방송에서는 제대로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맵이 결과적으로 이제 카토비체에서도 쓰이는 굉장히 큰 대회에서 쓰이고 이제 GSL에서도 뽑힐 수도 있고 해외 대회에서는 무조건 쓰이는 해외 대회는 이제 GSL처럼 커스텀 맵을 안 쓰고 무조건 레드맵 7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경기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맵의 특별한 특이한 요소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도욱 선수는 이제 거의 한국 시내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턱끝까지 올라온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선수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그 2년 정도의 손실 없이 가장 피지컬이 좋을 때 끝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덕 선수도 이제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 활발하게 연습을 하면서 카토비치 준비하는 것 같고요. 아스트레아 선수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이제 치고 올라온 지도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앞날이 이제 창창한 선수 김도욱 선수가 미리 뭐 싹을 밟아주기에는 이미 많이 큰 선수긴 하지만 한번 이 오픈컵에서의 치열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욱 선수 건설로봇 정찰을 안 하고 이렇게 벙커를 미리 박아주는 플레이 참 좋아요. 좀 배제를 하면은 빠른 사도 찌르기나 아니면 광전사 찌르기 같은 거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김도욱 선수가 일단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아스트레아 선수는 사신이 없는 쪽에 황혼의를 건설하면서 일단 태클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도욱 선수 이후에 화염차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확실하게 정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신에 이어서 화염차까지 뽑으면은 본진에 사신을 집어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앞마당으로 파고들면서 유닛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살아남고 본진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땅거미 지뢰가 아닌 화염차를 찍은 김도욱은 무조건 보고 맞춰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화염차 센터 쪽으로 가고요. 사신이 들어왔는데 심시티를 보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끝까지 막힌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올라왔을 때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운전이 결국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화염차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보면 돼요. 근데 사신이 너무나 빨리 잡혀가지고 화염차가 도착하기 전에 잡혀서 지금 앞마당이 못 파고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전진 건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마당에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본진에 테크 건물이 없을 때는 전진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빨리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김도욱. 하지만 땅거미지를 드랍으로 안전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일단 환상불사 정찰. 일단 환상불사조를 쓰면은 보통 우주 관문이나 암흑성소 쪽은 아니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주 관문과 이제 암흑성소가 가장 많은 가스를 요구하는 그런 테크기 때문에 그냥 뭐 전멸 추적자라고 약간 호구해도 돼요. 나머지 전략을 좀 소거하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김도욱 땅거미지를 드랍. 아스트레아 선수는 최근에 이제 버프를 먹은 프로토스의 그 부분 업토스 업그레이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투포지 투제로서 갑니다. 일단 테라는 일반적인 바이오닉 플레이를 해서는요 기존의 플레이를 그렇게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령이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유령보다는 이제 해방선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바이오닉에다가 해방선 섞는 거 바이오닉에다 유령 섞는 거는 뭐 기존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성주 선수나 뭐 주변 테라 선수들한테 이제 약간 뭐 메카닉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좋은 전략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쓰려고 합니다. 꽉 막힌 선수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카닉의 그 강함보다는 항상 이렇게 넓은 구역에서 멀티 먹을 때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알티튜드 같은 맵은 메카닉에서 트리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맵을 좀 수비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메카닉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또 강제적으로 장기전이 다른 종족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뭐 태프전 보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아무튼 김도욱 무난하게 경기 풀어나오고 아스트레는 패치 프로토스 근데 패치 프로토스라고 하더라도 이 투제 랜서 프로토스는 이제 자연 헬기 때부터 많이 나왔었던 그런 플레이였고
있고 뭐 주성호 선수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가스를 이렇게 본진에만 딱 채취를 하고 앞마당과 세 번째 기지도 채취 안 하고 광물만 채취하면서 들어오는 가스는 추적자와 업그레이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광전사 물량으로 가는 그런 물량 토스를 주성호 선수 위주로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특이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면 쪽 압박 김동 나가보고요. 아스트리아도 이제 추적자를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추적자 보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병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빈집을 가겠다는 건가요? 김독에 따라오는 병력들과 마주쳐서 이제 빈집은 안 됐습니다. 입구도 근데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독이 반응만 했으면은 건설 로봇으로 고치면서 수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면서 땅끄미 지르드라 김독 끝까지 숨겨놨다가 아홉 개 잡아주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3시 쪽에서도 관문을 열어줬고요. 땅거미지 대장. 와, 이거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땅거미지에다가 대장간 미사일이면은 광전사는 그냥 완전 녹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그리고 토스 전에 원래 밤까마이가 거의 정석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신 더블 이후에 땅거미지의 드랍, 그 다음에 밤까 하나, 전차 하나에서 두 기, 그 다음에 바이오 넘어가기, 이게 프로토스 전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밤까마귀의 생산시간이 좀 짧아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스도 또 당했어요. 여기 넣나요? 와, 아스트리아도 저처럼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일꾼 피해 많습니다. 일꾼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아무튼 이쪽에도 땅거미질에 피해를 많이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구를 좁혀놓은 그 김도욱의 플레이 때문에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요. 대신 먼저 때리긴 했습니다. 김도욱 지금 수비하느라고 이병력도 놀고 있어. 빨리 가야 돼요. 아무튼 이제 프로토스 전에 테란이 이제 크게 다른 플레이를 할 수. 2기업 되기 전에 근데 김도욱 신경 안 쓰나요? 2기업 되기 전에 날리면은 이제 힘싸움에서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어택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공기업 완료됐고요. 방위업은 중단. 근데 지금 테란 본진으로 올라가는데도 광전사가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 건설로부터 부비부비 그러면서 광전사를 잘 잡아주는 해변과 불거 위치 좋게 막았는데 엘리전도 안 됐어요. 엘리전 성립이 안 됐습니다. 김도욱 너무나 좋은 플레이. 광전사가 이만큼 돌아오는 걸 봤기 때문에 얘는 테크 플레이, 뭐 거신과 분열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프로토스를 할 거고 그럼 광전사가 많을 거다. 최대한 땅거미지의 생산을 집중을 해주면서 입구도 계속 좁혀줬고 반응도 빨리 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분광기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길목에 시야포도 잘 놨었기 때문에 아스트레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세트 조금 아쉬움에 끝까지 경기를 풀어나가보지만 이번 경기는 김도욱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99.9% 된 것 같습니다. 멀티 하나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모든 인프라 건물 다 날아갔고요. 인프라 얘기를 하면은 인프라가 당연히 영어인데 하도 이제 편하게 쓰는 단어가 됐다 보니까 와이프가 인프라를 영어 발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쓰는 인프라랑 똑같은 당연히 영어인데 제가 상상을 못해가지고